아이들과 오늘 산에 놀러 한번 가볼까요? 자, 오늘 우리가 움직일 활동들은 걷는 활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뛰어가는 활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까치발로 이렇게 팁토잉 활동하는 게 있어요. 팁토 하는 게 우리 까치발 걷는 것을 영어로 팁토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스톰핑 하는 게 있어요. 스톰프, S-T-O-M-P 이렇게 해서 발 쿵쿵쿵 구르는 활동, 그 다음에 wiggle fingers 이렇게 손가락 꼼지락꼼지락꼼지락 하는 활동.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대근육도 쓰고 소근육도 쓰는 신체 발달하는 놀이거든요. 노래 절마다 이렇게 다르게 움직여 볼 건데요. 노래 멜로디 어떤지 한번 간단하게 앞에 부분만 좀 같이 악보 보시면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1절은 우리가 걸어가면서 한다라고 생각해보시면서 노래 불러보세요. Ready, go! Go round the mountain! Toady-diddle-um, toady-diddle-um, go round the mountain. Toady-diddle-um-dee, go round the mountain. Toady-diddle-um, toady-diddle-um, go round the mountain. Toady-diddle-um-dee. 자, 2절에서는 run이라서 좀 노래가 빨라질 거예요. Run round the mountain, toady-diddle-um, toady-diddle-um, run round the mountain. Toady-diddle-um-dee, run round the mountain. Toady-diddle-um, toady-diddle-um, run round the mountain, toady-diddle-um-dee. 자, 이런 식으로 노래 멜로디는 진행이 될 거고요. 2절에 run 할 때는 노래가 빨라질 거고, tiptoe round the mountain 3절 나올 때는 노래가 또 가볍게 약간 이렇게 통통통통 튀듯이 나올 거고요. stomp round the mountain에서는 당연히 조금 느려지면서 약간 아이들이 쿵쿵쿵 곰처럼 걸을 수 있게 또 나올 거예요. 자, 마지막 절에서는 손가락 위글위글 해볼 건데, 언제나 아이들과 활동하기 전에 이렇게 여러 가지 신체 표현들을 한 번씩 같이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음악에 적용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노래의 절이 바뀔 때 아이들한테 미리 어떻게 하는 것인지 살짝 알려주면서 적용하시면 더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답니다. 활동이 좀 반복이 되고 나면 아이들은 간주 중간에 나오는 간주만 들어도 그 다음이 어떻게 될 건지 음악 안에서 힌트를 찾아요. 이런 오디션 감각도 함께 키워줄 수 있는 활동이니까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 한번 돼보세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한다고 생각하고 음악 적용해서 한번 다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걸어갈 거야. 자, 어머님이 걸으실 때도 이렇게 박에 맞춰서 와, 와, 와. Go round the mountain, toady diddle um, toady diddle um, go round the mountain, toady diddle um, dee. Go round the mountain, toady diddle um, toady diddle um, go round the mountain, toady diddle um, dee. 자, 이번에는 신나게 뛰어볼까? 자, 우리 뛰어볼 수 있지? Ready, go! Toady diddle um, toady diddle um, run round the mountain, toady diddle um, dee. Run round the mountain, toady diddle um, toady diddle um, run round the mountain, toady diddle um, dee. 이번에는 까치발로 걸어볼 거야. Let's tiptoe. Tiptoe. 이거는 조금 더 빠른 발걸음으로. Toady diddle um, dee. Tiptoe. 자, 발가락으로 걷자라고 하면 아이들이 까치발을 이해해요. 발가락으로 걷자고. Tiptoe. 이번에는 곰을 만났어요. 곰처럼 쿵쿵쿵 스톰. 발을 구르는 비트의 길이가 점점 달라지죠. 스톰. Band stop. 이번에는 애벌레 친구를 만났어. 애벌레는 wiggle wiggle 이렇게 움직일 건가 봐. Wiggle your fingers, toady diddle um, toady diddle um, wiggle your fingers, toady diddle um, dee. Wiggle. 와, 손가락도 하고 몸도 wig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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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움직여봐도 아이들 굉장히 재미있어해요. 자, 이렇게 우리 아이랑 즐겁게 산에 놀러 가서 신체를 움직이면서 재미있는
그 Go Round the Mountain 활동과 함께 킹덤 뮤직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